예, 오전에 제가 오늘 오전에 전자동 통계청 2-5두 번째 에피소드를 좀 정리를 해서 세 번째였나요? 세 번째 에피소드를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고 이번에 네 번째로 오전에 좀 했던 내용을 좀 부연해서 조금 더 추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 왼쪽에 있는 이 화면은 홍길동입니다. 지금 현재 홍길동으로 로그인 돼 있는 상황이고 화면이고 오른쪽에 있는 이 화면은 국수만찬이라는 사업장이 지금 로그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예요. 두 군데 있고 현재 이제 마켓 위에 마켓 메뉴 있죠. 마켓 메뉴에 들어가서 스토리지 파트가 있어요. 스토리지 파트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디오스 냉장고 밀가루 돼지고기 요게 스토리지입니다. 그러니까 국수만찬이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구매한 상품 원자재들이에요. 디오스 냉장고 밀가루 돼지고기 요걸로 이걸 이용해서 이제 국수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그런 구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오른쪽에 왼쪽에 다시 와서 마켓 들어와서 마켓에서 모든 프로덕트 보시면은 이게 고기국수가 있죠. 고기국수가 지금 어베이러블 퀀티티가 마이너스 3으로 돼 있어요. 제가 계속 테스트 하느라고 계속 내려갔습니다. 막 계속 해보죠. 오더 버튼 누르고 퀀티티는 하나, 국수만찬에 국수 하나, 가격 나왔죠. 그래서 세이브 오더 그다음에 페이드 프라이스 했을 때 여기 홍길동 창을 하나 더 열까요? 하나 더 열죠. 그래서 인벤토리도 같이 한번 보죠. 그래서 창을 두 개. 여기 지금 그룹 오른쪽 상단에 그룹 있잖아요. 그룹 들어와서 국수만찬에 고기국수가 인벤토리가 지금 마이너스 3.0입니다. 물론 재고가 마이너스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 없지만은 일단 이거는 뭐 테스트 하는 거니까 그러려니 숫자가 바뀌는 것만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스토리지에 있는 거는 원자재입니다. 그죠? 원자재. 고기국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죠. 냉장고도 있고 밀가루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그렇죠? 여기서 현재 언페이드 오더 홍길동이 아직까지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주문 국수만찬 고기국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pay the price 가격을 지불했을 때 여기 있는 quantity 현재 6.0, 6.0, 6.0 되어 있잖아요. 여기 실시간으로 바뀌는 것을 좀 보죠. 그래서 지불하면은 보셨나요? 실시간으로 5.0으로 다 바뀌었죠. 그죠? 그러니까 밀가루가 1만큼 줄어들었고 돼지고기가 1만큼 더 줄어드는 겁니다. 물론 국수 한 그릇을 파는데 밀가루와 돼지고기가 이렇게 이만큼 줄어든다는 거는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숫자가 바뀌는 거 보자는 겁니다. 냉장고도 5.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냉장고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는데 왜 5.0으로 줄어들었는지 그것도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창을 하나 더 열어뒀었죠. 더 열어둔데 인벤토리 들어가서 보시면은 요렇게 마이너스 4.0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감이 오시나요? 정리를 좀 해보죠. 정리를 해서 보면은 왼쪽은 홍길동 자이온인 브라우저 두 개의 브라우저입니다. 오른쪽은 국수만찬 사업자이고 국수만찬 사업자에서 하나는 스토리지를 두고 있고 하나는 인벤토리를 볼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죠? 스토리지는 지난 에피소드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원자재이고 인벤토리는 생산된 상품입니다. 판매를 위해 준비된 상품이죠. 그죠? 그래서 현재 인벤토리가 마이너스 4로 지금 들어요. 고기국수 마이너스 4로 돼 있어요. 근데 뭐 숫자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가 바뀌는 걸 보자는 겁니다.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인벤토리는 논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렇게 됐고, 그래서 지금 보류가 하는 건 뭐냐니까. 다시 한번 이제 스토리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스토리지 마켓 들어와서 여기 스토리지 열려 있죠. 퀀터티가 5.0, 5.0, 5.0이에요. 그죠? 그런데 다시 한번 보죠. 다시 여기서 한번더 주문해 보겠습니다. 주문. 여기 마켓 들어와서 올 프로덕트에서 국수만찬의 오더 들어왔어요. 퀀터티를 또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5.0에서 4.0으로 바뀌길 거 아니에요? 1만큼 바뀌게끔 제가 구성을 했어요.
나중에는 실제 데이터를 맞춰서 그 데이터에 맞게끔 바뀔 겁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은 숫자 바뀌는 걸 보기 위해서 1만큼 차감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save order 하고 다음에 pay the price 가격을 지불했습니다. 4.0으로 1만큼 바뀌었죠. 그죠? 바뀌었고 또 다시 한 번 더 구성을 해보죠. 구성 all product에서 order에서 quantity 두 개를 더 추가하죠. save order pay the price 하니까 이번에는 4에서 이만큼 줄어들었으니까 2가 돼야 되는데 다시 7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는 거죠. 그죠? 요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스토리지가 있고 스토리지 요 코드를 볼까요? 코드에 보시면은 요렇게 이 코드를 떴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게 decrease storages of seller. 셀러의 스토리지를 decrease 줄이는 펑션입니다. 그러니까 상품 인벤토리가 줄어들 때마다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도 같이 줄어들겠죠. 당연히 그래서 줄어들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쭉쭉 줄어들다가 그 숫자가 일정한 수준 threshold라고는 파트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threshold 이하로 줄어들게 되면은 그 상품을 그리고 원자재죠. 원자재를 다시 보충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그게 요 코드입니다. 이 부분이 짤막하죠? 간단합니다. 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좀 부연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에피소드를 하나 더 구성을 한 겁니다. 이번에는 실시간 데이터 공유라기보다는 어떤 단 하나의 그리고 하나 그리고 단 하나의 유통 인프라 하나 only and one only one 영어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 One and only one 유통 distribution infrastructure 인프라. 이게 이번 네 번째 주제입니다. 어떤 의미냐? 이걸 좀 비엔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스토리지. 그러니까 제주도로 상정을 합시다. 제주도 상정을 해서 제주도에 60만 인구 있고 더하기 10만 사업자가 있고 이 사람들이 이 60만 인구가 개별적으로 소비를 하고 그리고 생산을 위한 자원을 구매를 하죠. 그죠? 소비를 위한 자원, 소비 자원과 생산 자원을 구매하는데 요걸 공급하는 것이 바로 시장의 역할입니다. 시장의 역할. 이걸 공급이죠. 공급이고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만남이 바로 시장의 역할이죠. 그죠? 근데 요 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마트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재래시장이 있고 그리고 각종 가게들 그죠? 뭐 철물점이라든가 혹은 치킨도 있고 등등등 중국 음식점도 있고 음식점 여러 가지 가게들이 있고 그리고 편의점도 있고 등등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시장을 구성하는 시장의 중개 기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로 한번 통합을 해보자. 하나로 통합. 통합한 것이 ABC 마켓. 그 여기 어떤 의미인지를 좀 부연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코드를 구성했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니까.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서 그럼 제주도를 예를 들어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서 수요되는 모든 상품을 하나의 공급자가 공급하는 시스템을 한번 구성해 보자는 거죠. 단 하나의 공급자가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국수만찬이 있습니다. 국수만찬은 필요한 것이 돼지고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밀가루가 필요하고 식용유도 필요할 것이고 고춧가루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나요? 소금도 필요할 것이고 국수면도 필요하고 그리고 등등등
고추장도 필요하고 멸치도 필요하고 등등 필요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요걸 이용을 해서 이제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고기국수도 만들고 멸치국수도 만들고 그리고 비빔국수도 만들고, 그렇죠? 국수 만찬이라고 하는 업체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국수 만찬이라는 업체는 요것들을 끊임없이 조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추장이 아니라 고충장으로 돼 있네요, 그죠? 국수 만찬은 이렇게 이러한 상품들을 끊임없이 이제 조달을 하는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조달된 이것들을 창고에다 보관하겠죠, 그죠? 그래서 식자재를 이렇게 식자재를 구매한 다음에 이것을 창고나 창고 및 업소용 냉장고에 보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저 국수 만찬도 그렇고 우리 집도 보면 그렇게 되면 우리 집도 우리 집에 오면은 참기름도 있고 간장도 있고 쌀도 있고 라면도 있고 그리고 냉동실에 고기도 좀 있고 생선도 좀 있고 등등등등이 있어요. 요것들도 마찬가지 우리 집에 냉장고나 그리고 창고라기보다는 부엌, 주방, 주방의 어떤 뭐 주방 내에 보관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집과 같은 집이 제주도에 적어도 대략 한 25만 정도 가구가 있어요. 가구가 있고 국수 만찬과 같은 이런 업소가 제주도에 대략 5만 개 정도 업소가 있어요. 25만 가구와 5만 개 업소가 있잖아요. 30만 개, 그럼 30만 가구, 가정, 혹은 가구, 또 혹은 업소. 요렇게 이제 제주도만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가정, 가구, 업소에 보관하고 있는 재화의 양. 우리 집에,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모든 가정에 있는 참기름, 간장, 쌀, 라면, 고기, 생선 등등을 다 합치면 얼마가 되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모든 업소들, 음식점들, 등등 뭐 공장에 뭐 제주도는 공장이라고 해봤자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만은 공장 등등이 가지고 있는 재화의 양, 그죠? 이걸 따지면은 이게 뭐 못해도 수조 원 되겠죠. 한국 전체로 따진다 그러면은 뭐 수백조 원이 되겠죠, 그죠? 이 수조 원의 이 재화를 각 가정과 집에서 보관하기 위해서는 상응하는 비용, 자본 비용이라 그래요. 자본 비용을 지출해야 되고, 그리고 보관을 위한 보관 비용이 지출됩니다. 보관 비용이라고 하면 냉장고에 넣어두게 되면 냉장고에 그만큼 전기요금을 전기를 소비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본 비용과 보관 비용이 소비되는 지금 현재 시스템이 이렇단 말이죠. 지금 현재 제주도가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제주도에 있는 모든 가정과 가구가 저스트 인 타임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제주도의 모든 가정과 가구를 저스트 인 타임, 지트라고 그래요. 저스트 인 타임, 시스템을 적용한다 그러면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그날 소비할 당일, 그날 또는 즉시 소비할 재화만 구매하는 하고 보관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관할 양이 필요하지 않는, 보관은 불필요. 이게 지트 시스템입니다. 저스트 인 타임 시스템을 구성하면 요 막대한 자본 비용과 보관 비용을 줄일 수가 있겠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간단한 얘기예요. 집집마다 있는 참기름, 간장, 쌀, 라면, 고기, 생선, 여기 집집마다 이걸 보관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걸 구매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과 그리고 이것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정 내 공간과 그리고 뭐 전기 에너지라든가 에너지 비용 등등을 다 줄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요걸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주도만 연간 수조원 또만 하더라도 수천억에서 수조원의 비용을 수원을 절약할 수가 있지. 절약. 어떤 의미인지가 이해되시죠? 이게 지트, Just in Time 시스템의 그거예요. 그럼 여기에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지트 시스템을 지금 구성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니까 첫 번째는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 무슨 말이냐니까 국수 만찬에서 지금 돼지고기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돼지고기가 곧 떨어질 것 같다. 라는 정보가 실시간으로 돼지고기를 공급하는 업체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기간이고 실시간 공유.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모든 업소의 재고 상황을 공유한다 그럴까요? 공유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이 필요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 물류 네트워크죠. 물류 네트워크. 그러니까 내가 주문을 했을 때 주문한 상품을 이거는 또 다시 둘로 나눌 수가 있겠죠. 물류 네트워크는 주문 즉시 배송 가능해야 되고, 두 번째는 배송료가 합리적이에요. 합리적. 그러니까 물건 가격보다도 참기름 한 병을 5,000원인데 그걸 배송하기 위해서 5,000원을 지불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5,000원짜리를 배송하는데 100원이나 200원 정도에 이게 가능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 모든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물류 네트워크를 그러니까 합리적인 배송료로서 상품 재화와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요두 번째는 별도의 주제. 그래서 별도의 주제로 다시 시리즈 한 다섯 개로 얘기를 할 거고, 이번 에피소드 그러니까 전자동 통계청은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이 부분만 초점을 두고 진행합니다. 자, 해서 지금 이 보신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니까 스토리지, 그리고 국수 만찬의 스토리지가 일정한 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떨어지면 자동으로 해당 상품에 대한 주문이 해당 상품에 대한 공급자에게 전달되고, 그 공급자가 해당 상품을 국수 만찬에 전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4.0에서 2를 빼니까 2.0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7.0으로 다시 올라간 게된 겁니다. 스토리지가. 어떤 의미가 되시죠? 그렇다 하더라도 인벤토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룹에 들어와서 인벤토리 국수 만찬이죠. 국수 만찬 하면 인벤토리는 여전히 마이너스 7.0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인벤토리는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기본적인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이제 실시간 통계청, 전자동 통계청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입니다. 통계청을 잘 구성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그동안 상상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 말고 아마 다음 주 정도에서 이 물류 네트워크를 요걸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요것도 좀 설명을 깊이 있게 시리즈 한 5개 정도로 에피소드 5개 정도 에피소드로 정리할 겁니다. 근데 지금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러니까 제주도를 딱 상기합시다. 그럼 제주도는 생산자가 산재 있죠. 생산자와 소비자가 전역에 산재 있잖아요. 산재, 제주도 전역입니다. 제주도 전역에 산재 있고, 그리고 일부 상품은 제주도에서 생산하지 않는 상품들은 한국에서 들어오죠. 한국이나 혹은 해외에서 상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한국 또는 해외에서 또 배송되는 상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물류 네트워크, ABC 마켓의 물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은 이 생산자, 제주도 내에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생산하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얼마나 소비하는지에 대한 정보, 이것도 또 파악을 해야 돼요. 그죠?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악을 하고, 그죠? 그래서 생산과 소비를 매칭시키는 겁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죠? 그리고 제주도 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재화에 대해서는 그것을 보관할 별도의 물류 창고, 인프라를 구성을 해야 되겠죠. 인프라를 구성해서 이렇게 해외 또는 한국 상품들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부연하자면은,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생산자의 위치 각각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소비자의 위치 각각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물류 창고, 그죠? 물류 창고를 어디다가 어떤 규모로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정의하고, 그런 다음에 이동수단을 지정을 해야 되겠죠.
어떤 뭐 1톤 화물차로 배송할 것인지, 아니면 승용차나 뭐 오토바이나 뭐 자전거로 배송할 것인지, 각각의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이동수단을 할당할 방안, 요 메커니즘을 결정해야 될거 아니에요? 요게 ABC 로지스틱스에서 에피소드 5개 정도를 해서 아마 다음 주 정도부터 해서 진행을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고, 물류 네트워크는 이 부분은 다음 주 돼서 얘기를 할 것이고, 이번 주 통계청은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까지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전반적인 구성 이해되시죠? 그래서 홍길동이라고 하는 자연인이 상품을 지금 구매를 했습니다. 엄청 많이 구매했어요. 구매를 했고, 그리고 구매한 물건에 대해서 이 소비자가 상품을 소비할 때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판매자의 재고 상황이라든가, 판매자가 가지고 있는 식자재가 변경되는 것, 그리고 식자재가 일정 수준 이하로, 스레셔홀드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그만큼 다시 그것을 보완하도록 주문이 날아가는 것. 이 부분만 좀더 부각할게요. 그래서 스토리지입니다. 국수만찬뿐만 아니라 더하기 제주도에 약 5만 개 업소. 이제 그래서 각각의 스토리지를 다 가지고 있죠. 5만 개 업소가 제각기 각자의 스토리지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스토리지가 있고, 이것이 일정한 스레숄더는 말 그대로 우리 프로그래밍에서 말하는 스레숄더입니다.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그러면 새로운 구매 주문이 누구한테 전달되느냐 하니까 ABC 마켓으로 전달됩니다. ABC 마켓 전달되고, ABC 마켓은 제주도에 있는 모든 생산자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새로운 구매 주문을 ABC 마켓에 접수하면은, 그러면은 생산자를 결정하고, 생산자, 어느 생산자로부터 어떤 상품을 얼마나 구매해서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에 맞춰서 배송수단과 배송자를 지정하고, 그리고 배송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프로세스를 시작. 이렇게 구성합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죠? 방금 칙칙 소리가 난 거는 옆에 모기가 한 마리 날아다녀서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시골집이에요. 시골집이라서 모기가 많습니다. 이 녹화하다 보면은 한 번씩 칙칙 소리가 날 거예요. 자, 간단하게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코드는 제가 지금 코드는 계속 코드의 골격이 매일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코드 계속 너무 자주 수정되고 있어가지고 요걸 기시 아직 못 올리고 있습니다. 코드가 좀 안정화되면은 그러면 요걸 이제 기시에 올릴 거예요. 기시에 올려서 같이 이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언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아마 다음 주 정도면 될것 같아요. 다음 주 7월 10일 정도, 7월 10일 전후에서 기시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코드 이 내용 다 코드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드는 팀 주피터 내에서만 서로 공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코드가 좀 안정화되면은 팀 주피터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지금 제가 작성한 코드 내용을 볼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에피소드 마지막이에요. 전자동 통계청인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통계 정보가 또 하나 남았죠. 뭐가 남았느냐 하니까 화폐입니다. 화폐. 지금 보시면은 오더, 그러니까 홍길동이 지금 주문을 계속 했었잖아요. 주문을 계속 했는 내용이 지금 뱅크 어카운트에 표시가 되고 있지 않아요? 어디에 표시되어 있느냐 하니까 인캅 스테이트먼트에 지금 표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인캅 스테이트먼트에도 지금 데이터가 누락됐네요. 여기도 볼까요? 그러네. 뱅크 들어와서 인캅 스테이트먼트. 아, 그러네요. 지금 현재 제대로 이 정보가 지금 인갑 스테이트먼트 등등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에피소드는 돈의 흐름을 한번 기록한 돈의 흐름. 소비자는 현금이 줄겠죠. 현금이 감소하고, 그리고 생산자는 현금이 증가하겠죠. 현금이 증가하는 요 일련의 메커니즘이잖아요. 근데 이 현금이 뭐냐는 거죠.
무엇을 두고 현금이라고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기존의 현금은 이제 한국 KRW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USD도 있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쓰는 거는 디폴트는 ABC라고 하는 통화를 쓸 거예요. 이 ABC 통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죠? 어떻게 동작을 하고 ABC라는 통화로서 어떻게 대금을 지급을 하고 기존의 KRW나 USD와 뭐가 다르고 이런 것들을 이번 전자동 통계청의 마지막 다섯 번째 에피소드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